안녕하세요. 오늘은 A단계 7차 시 쇼핑카트 로봇을 만들어 볼 건데요. 쇼핑카트의 주제는 바퀴입니다. 바퀴를 이용해서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가 사진에 나와 있듯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서 힘들게 장을 보고 있죠. 근데 이 쇼핑카트를 밀게 되면, 그림에 나와 있는 쇼핑카트를 밀게 되면 엄마가 쉽게 밀수 있을까요? 아니면 밀지 못할까요? 그림을 잘 관찰하게 되면 그곳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엔 바퀴가 빠져 있죠. 바퀴가 없는 쇼핑카트는 밀게 되면 아주 무겁게 되고 힘들게 되고 쇼핑카트를 미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바퀴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바퀴를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게 아니라 물건을 쉽게 옮기기 위해서 고안해낸 발명품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그 바퀴를 우리 일상에서 지금 현재에서도 쓰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롤러브레이드라든지 자전거, 아니면 주변에 있는 자동차에서도 흔히 볼수 있죠. 이런 바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무거운 물체 쉽게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도르래나 지레, 그런 것처럼 물건을 쉽게 다른 힘을 적게 들이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들거나 할수 있는 유용한 제품이 바로 바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퀴를 가지고 쇼핑카트 로봇, 물건, 장볼때쓸수 있는 쇼핑카트 로봇을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쇼핑카트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재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로봇 재료들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기어에 관련된 기어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몸체를 이루는 스트립류, 평판, 플랜지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동력을 전달할 DC 모터, 그리고 간격들을, 바퀴와 기어 사이의 간격들을 조정할 조정 부식이랑 플라스틱 부식류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준비가 다 되고 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쇼핑카트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LED와 슈퍼콘이 다 준비가 되면 우리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몸통을 먼저 만들 거예요. 몸체 연결하기 1번에 있는 몸체를 먼저 만들 건데, 플랜지판 소와 대를 이용해서 기역자 모양으로 연결해 주시고, 평판 소와 디귿형 스트립을 이용해서 안전바를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 형태로 만들어 주신 게 1번 그림이고, 거기에 이제 손잡이와 옆에 벽면에 있는 것들을 연결해 준게 보기와 같은 1번 그림에 있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만들어 주실 땐 유의사항, 그림에 있는 순서대로 잘 만들어 줘야 되고요. 요거 둥근 홀과 긴 홀의 위치들 확인해서 만들어 주시고, 구현된 되는 대로 앞모습과 뒷모습, 그리고 위에 있는 곳과 밑에 있는 곳을 만들어 주면 몸체 연결하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몸체를 다 연결했다고 하면 이제 쇼핑카트를 밀어야 되니까 바퀴가 필요하겠죠. 바퀴를 만들 받침대 부분을 두 번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침대를 만들어 주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받침대를 보기와 같이 만들면 되는데, 첫 번째, 볼트와 너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볼트가 위로 나오게, 그쵸? 내가 보이는 쪽에서 위로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DC 모터를 연결해야 되는데, DC 모터 연결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만, 한 홀에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볼트와 너트 방향 주의하시고요. 요 방향대로 만들어 준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쇼핑카트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과 받침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로 연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쇼핑카트의 모양을 갖추도록 하겠죠.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연결해보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실 때는 뒤에 있는 부분, 노란색 평판이 뒤로 가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볼트와 너트 방향이 고기 주위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바깥으로 보이게끔 작업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볼트와 너트를 우선 연결해서, 연결하고 바깥으로 나오게끔 단단히 조여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간단히 결합을 해주시면 몸체와 받침대가 서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서 근에 배울 때나 시세 배울 때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안정적이지 못한 구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삼각형 구조를 이용할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삼각형 구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좁은 스트립 S5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주게 되면 어때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끔 가이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트와 너트 방향이 위로 올라가게끔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위에 쪽도 볼트와 너트가 방향을 위로 맞춰주신 다음에 조여주시고 다시 드라이버로 꽉 결합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이 좁은 스트립이 막게 되죠. 좁은 스트립이 막게 돼서 더 이상 꽉꽉 흔들리는 구조를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도 똑같이 좁은 스트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결속을 해주게 되면 튼튼하게 위와 아래가 연결하게 되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연결할게요. 좁은 스트립을 반대쪽에도 모태 쪽에도 똑같이 위쪽과 아래쪽을 그래서 드라이브로 꽉 결속시켜주고 반대쪽도 꽉 결속시켜주고 네, 이 상태 되면 우리가 원하는 카트 모양이 다 거의 만들어졌죠. 그쵸?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바퀴만 들면 우리가 쇼핑 카트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쇼핑 카트 로봇을 만들 거잖아요. 그럼 이 모터에서 바퀴를 돌릴 만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기어가 필요하죠. 기어를 결속할 때는 모터예요. 결속할 때는 어때요? 여기 평평한 면을 고정할 수 있게끔 기어의 평평한 면을 고정할 수 있게끔 기어 위치를 잡아주고 거기서 볼트를 이용하여 결속시켜주면 됩니다. 자, 결속시켜볼게요. 평평한 면에 볼트가 고정될 수 있도록 여기를 조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모터가 돌아갈 때마다 기어가 따라 돌아갈 거고 기어가 따라 돌아가면서 모터가 바퀴를 움직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바퀴도 이제 앞바퀴도 달아볼 건데 앞바퀴에는 뭘 달아야 돼요? 이 기어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기어가 필요하겠죠? 이 기어를 여기다 달면 어떻게 돼요? 어때요? 기어를 그냥 달게 되면 위치가 서로 안 맞게 되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밀어준다고 이렇게 밀어주면 이게 여기 공간이 생겨서 들쑥날쑥한 위치에 있는 쇼핑카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퀴를 굴리지 못할 거고 이렇게 돼야지만 딱 위치해야지만 바퀴를 돌릴 수 있는 쇼핑카트가 완성되니까 안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뭘 넣어줘야 돼요? 간격을 조정할 우리는 플라스틱 부싱을 이용할 거예요. 플라스틱 부싱을 이용해서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정확하게 위치에 맞게 구현이 되었죠. 그래서 바퀴도 움직이고 모터도 움직이고 바퀴도 움직일 수 있는 축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해주냐면 되면 앞바퀴를 양쪽에 연결하게 되면 이제 연결해서 고정하게 되면 내가 DC 모터를 제어하는 거에 따라서 앞바퀴가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쇼핑카트 모습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뒷바퀴까지 연결해주면 보이는 것과 같은 완성된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뒷바퀴를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은 뒷바퀴에도 앞바퀴에는 모터와 기어와 기어를 서로 평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 부싱이 들어갔다면 뒷바퀴에는 조종 부싱이 은색의 조종 부싱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 바퀴에 나와 있는 볼트와 몸체에 해당하는 볼트가 너트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돌아가면서 걸리겠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는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 조종 부싱을 넣음으로 인해서 서로 닿지 않게끔 멀리 떨어졌죠? 닿지 않게끔 만들어줘서 뒷바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완성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완성되어 있는 틀에 손잡이를 고무부싱을 이용해서 고정시켜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LED를 쇼핑카트 앞면에 부착시켜주시고 쇼핑카트의 앞면에 부착되어 있는 LED에 슈퍼콘을 올려주시면 이 슈퍼콘은 뒤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쇼핑카트에 올려주시면 돼요. 쇼핑카트에 올려주시고 난 다음에 연결해주면 그 활동실대로 연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모양이 끝났습니다. 자, 이거 쇼핑카트가 이제 완성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거의 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우리가 완성된 건 어떤 거예요? 그냥 기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대인데 우리가 이 슈퍼콘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움직이려면 7번에 있는 활동실대로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기 나와 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 LED는 어디다가 끼울 거예요? 보이는 바와 같이 1번에 LED를 꼽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터 M1에 꼽게끔 모터는 써 있죠? 그쵸? 모터를 M1에 꽂아주시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모드가 몇 번이에요? 모드가 1번으로 했을 때 그때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활동실의 첫 번째 게 제목이 뭐냐면 앞으로 5초 동안 전진했다가 1초 동안 멈추는 로봇이 되는데 정말 그렇게 작동하는지 채널을 1번을 맞추고 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모두 1으로 바꾸면 자,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이게 앞으로 갔다가 1초간 멈추는 그리고 또 달려가는 로봇이 완성됐죠. 1번 활동실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했다면 둘이 이제 2번 활동실도 확인해 볼 거예요. 자, 1번 활동실은 잠깐 멈추고 자, 2번 활동실은 제목이 뭐예요? 앞으로 5초간 갔다가 다시 뒤로 백하는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처음에 서 있던 위치까지 오는 로봇이 쇼핑카트 로봇을 만들 건데 자, 방법은 LED는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고 모터는 M1 위치에서 M2 위치로 바뀔 거예요. 자, M2 위치로 바꿔주시고 똑같이 모드 1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모드 1번을 이용해서 우리 원하는 대로 앞으로 갔다 뒤로 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모드 1번으로 켜주면 작동이 잘 되고 이게 앞으로 1초 동안 갔다 5초 동안 갔다가 멈추고 다시 뒤로 백하는 자 로봇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로봇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하는 물건을 실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쇼핑카트 로봇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완성했다면 우리 7번 활동실을 통해서 뒤에 있는 교재에 있는 61페이지에 있는 쇼핑카트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고서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거기 있는 종이들을 이용해서 잘라서 모형을 완성해주면 여기는 그림처럼 달걀이 나오기도 하고 김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주스, 오렌지 주스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한번 깔아보고 이 1번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5초 동안 갔을 때 그 위치에 서게 되면 내가 그 1분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물건을 실어주고 그 다음 위치에 갔을 때 또 5초 위치에도 놔두고 또 이동하면 또 그것 또한 넣어주고 또 오렌지 주스도 5초 위치에 놔두고 갔을 때 실어주는 이런 카팅 게임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물건들을 다 실었다고 하면 모드를 활동번호를 2번, 모터를 M1, M2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게임을 이용하면 우리가 물건을 실고서 원하는 위치까지 갔다가 다시
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게임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이들만 이용하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학용품, 지우개나 연필들, 다른 부품들도 실어봐서 내 로봇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싣고서 우리 집 안을 돌아다닐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엄마한테도 만든 쇼핑카트 로봇 보여주면서 재밌게 자랑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든 쇼핑카트 로봇은 잘 작동이 되나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니까 앞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뒤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쇼핑카트 로봇 정말 편리하죠? 우리가 이제 쇼핑카트 로봇을 만들어 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쇼핑카트 만든 쇼핑카트 로봇으로 우리가 오늘 뭘 배웠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든 것은 바퀴가 있을 때와 쇼핑카트 로봇에 바퀴가 없을 때 어떤 게 더 편리할까요? 맞죠? 바퀴가 있을 때 쇼핑카트 로봇이 훨씬 더 쉽고 잘 움직이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처럼 바퀴는 우리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런 바퀴가 항상 우리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 물건을 쉽게 옮겨주기만 할 때는 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에 있는 것처럼 바퀴가 있어서 편리할 때가 있고 바퀴가 있어서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 상황들을 그림으로 보면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상황들은 어떨까요? 바퀴가 있으므로 더 편리하게 쉽게 물건을 옮길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사진들이 바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쉽게 옮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퀴 때문에 바퀴가 아닌 다른 물건이 필요해서 더 쉽게 옮겨져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퀴가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쉽게 옮겨지는 것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림들은 바퀴가 아닌 다른 물건들이 필요하겠죠. 바퀴가 있음으로 인해서 눈에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계단에 걸리게 돼서 더 이동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으니 바퀴 대신에 다른 물건이 있다면 훨씬 더 쉽게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일상에서는 바퀴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지만 항상 유용하게 쓰이는 것만은 아닌데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로봇도 만들어보고 쇼핑카트를 직접 제작해보기도 해서 바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과목을 이 만든 활동을 통해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바퀴가 얼마나 편리한지 또한 바퀴를 통해서 얼마나 쉽게 물건을 옮길 수 있는지 또한 바퀴가 있을 때와 바퀴가 없을 때 또한 바퀴가 편리할 때와 오히려 바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걸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만든 제품들 꼭 부모님들한테 보여주셔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가 어떤 원리로 작동시켰는지 그리고 바퀴가 왜 쇼핑카트에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오늘 배웠던 거 부모님들께 꼭 자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